오늘은 뽀로로와 크롱이 할로윈데이에 나타난 진짜 유령들을 만나기 위해 공동묘지에 갔다고 해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무서운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유라와 놀자. 야호! 드디어 할로윈이다. 어? 왜 안 일어났지? 얘들아 얼른 일어나. 할로윈이라고 파티를 열자. 우두둑 우두둑. 아이고 리아, 미라야 잘 있었어? 해골, 너 몸에서 우두둑 우두둑 소리나. 관절 괜찮은 거야? 너무 오래 같이 있었더니 그래. 어우, 내가 이날을 엄청 기다렸다고. 너 왜 이렇게 아직도 삐쩍 말랐어? 요즘 스키니한 몸매가 유행이라고.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다이어트 했는데. 피가 모자라, 피가 모자라. 1년 동안 피가 너무 모자라서 목말라 죽겠네. 어디 피를 나에게 줄 사람 없나? 저기 있다. 뭐 하는 거야 드라큘라? 나 미라라고, 똑바로 봐. 미안, 눈이 침침해서. 목말라 목말라. 할로윈 하면 나 할로윈 호박이지.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라고. 이제 다 모였지? 다행히 인간들은 없군. 너희들 1년 동안 잘 지냈어? 정말 보고 싶었어. 그럼 물론이지. 난 미라, 너희들은 사람 아니지? 난 아직도 반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 같은 괴물이랑은 같은 취급하지 말라고. 그럼 뭐해? 그 붕대 풀자마자 나처럼 될걸? 난 드라큘라. 사람들은 날 무서워하면서도 멋지다고 생각하지. 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어서 어려 보인다고. 야, 드라큘라, 너 그렇게 피 빨아먹으면 목이랑 뭐가 다르냐? 뭐라고? 말 다 했어. 이 늙은 호박 같은 이라고. 늙은 호박? 난 할로윈 유령 호박이라고. 난 호박 보고 무섭다고 하는 인간들은 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내가 제일 나이가 많다고. 내가 몇천 년 전에 피라미드에 들어갔더라. 나이만 먹으면 뭐하냐? 어쨌든 할로윈 주인공은 나라고. 사람들은 드라큘라를 제일 무서워한다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붕대만 풀으면 다들 놀라서 도망간다고. 자자 그만 그만. 얘들아, 그래도 1년에 한번 만나는 건데 이렇게 싸워서야 되겠어? 우리 그만하고 춤이나 추자. 몸이 근질근질 거린단 말이야. 좋아, 나의 각기 댄스를 보여주지. 신난다 신난다. 룰루랄라, 오늘은 어디서 신선한 피를 뽑아 먹을까? 사람들 집 앞에 몰래 숨어있다가 깜짝 놀라켜줘야지. 신나 신나 신나. 아직 내 몸은 유연하다고. 야, 신난다.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보라고. 나처럼은 해야지. 아이고 관절이야. 엉덩이 춤을 실룩실룩. 어쩜, 할로윈 호박, 우리가 숨겨둔 초콜릿은 잘 있겠지? 그럼 물론이지. 1년 동안 열심히 모아뒀잖아. 배고픈데 얼른 가서 그거라도 먹자고. 같이 가. 자자 개봉 박두. 우! 우와 진짜 많다. 신난다. 이 초콜릿이라면 피를 안 먹어도 되겠어. 오, 거미가 잘 지키고 있었군. 빨리 먹자 배고파. 짜자자자잔. 우, 먹음직스럽다. 맛있어. 나는 무시무시한 해골 먹어야겠다. 다 먹었다. 무서워. 잠깐만,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얘들아? 아무래도 인간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인간들에게 빼앗기기 전에 얼른 숨기자. 얼른 상자를 밀어. 숨자고. 그럼 여기 공동묘지 너무 무서워. 정말 여기 할로윈 보물이 있는 거야? 맞다 크롱. 할로윈 보물을 차지하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 크롱.
진짜 유령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걱정 말아라. 그럼 여기 어딘가인 것 같은데? 어딨지? 뭐야, 뽀로로랑 크롱이잖아? 쟤는 하나도 안 무섭다고. 한번 오랜만에 장난 좀 쳐볼까? 가서 골탕 먹여주자고. 재밌겠다. 나도 같이 가. 미라다 크롱. 옳지, 배고픈데 잘했다. 내가 피를 쪽쪽 빨아먹어야겠다. 으악, 살려줘. 걱정 마, 뽀로로. 우리 할머니가 드라큘라는 마늘을 싫어한다 그랬어. 물러나라. 이야, 이야. 이럴 줄 알았냐? 마늘은 이제 면역력이 생겨서 하나도 무섭지가 않다고. 어떻게 된 거지, 크롱? 어떡해. 다른 거 없냐, 크롱? 뭐가 있지? 여기 나뭇가지 있다. 자, 나의 십자가를 받아라, 크롱! 그게 언제적 방법이냐? 요즘 도시 곳곳에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젠 면역력이 생겼지롱.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지. 우리 할머니가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크롱. 뽀로로 크롱, 나는 할로윈 호박계 물이다. 안 되겠다, 이걸 가지고 와야겠어. 저게 뭐지? 저걸로 뭐 하려고 그러지? 나의 대포를 받아라, 크롱. 뿅! 뿅! 미라야, 괜찮아? 어떻게 된 거지? 아파. 받아라, 야! 야! 내 호박머리! 야, 뽀로로, 크롱,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공격하면 어떡해? 너희들이 먼저 우리 괴롭히기 시작했잖아. 우리도 위협하고. 우리는 그냥 너희들한테 장난을 좀 친 거라고. 진짜 공격할 생각은 없었단 말이야. 그런 거냐, 크롱? 얘들아, 얼른 일어나봐. 아이고, 삭신이야. 에이, 정말. 나 진짜 머리 날아가는 줄 알았어. 빨리 나한테 사과해. 미안하다, 크롱. 그건 그렇고, 이렇게 야심한 시각에 공동묘지까진 웬일이야. 그게 말이다, 크롱. 할로윈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찾으러 왔다, 크롱. 할로윈 보물? 드라큘라, 할로윈 보물이라는 거 알아? 아니, 나는 금시초문인데? 할로윈 보물 그게 뭐야? 이 공동묘지에 엄청 맛있는 할로윈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거 벌써 들킨 것 같은데? 야, 티내지 마. 그런 거 없어. 우리가 여기 공동묘지에 산 지 지금 몇 년인데? 진짜야, 진짜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정말, 나는 초콜릿 같은 건 본 적도 없다고. 초콜릿?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빨리 바른 대로 말해라, 크롱.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저쪽엔 정말 아무것도 없어. 저쪽? 뽀로로, 우리 빨리 저쪽으로 가보자. 그래, 아무래도 저기인 것 같아. 드라큘라, 너 때문에 애들이 눈치챘잖아. 안 되는데,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모은 초콜릿인데. 이거다, 이거다, 크롱. 여기 보물 상자가 있다, 크롱. 진짜. 드디어 보물을 찾았다. 안 돼, 안 된다고. 절대 열면 안 돼. 거기엔 거미가 잔뜩 들었다고. 거미가 들어있나 확인해보자, 크롱. 우와, 초콜릿이다. 이게 바로 그 보물이었어. 거미는 싫어. 자, 일단 하나 까먹어보자. 안 되는데, 안 된다고. 우와, 기대된다. 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 우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왜? 이 초콜릿을 최고의 보물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은데? 가서 친구들한테 다 나눠줘야겠다, 크롱. 절대 안 돼! 못 가! 못 가! 비켜! 비키라고! 우리 좀 가자, 크롱! 안 돼! 한 발자국도 못 가! 절대 절대 안 된다고! 어떡하지? 벌써 날이 밝아버렸네. 무덤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잖아. 할로윈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했는데 분하다. 내년에 다시 보자.
날이 밝으니까 다들 사라졌어. 우리 빨리 이거 가지고 가자, 크롱. 우와, 용감한 뽀로로와 크롱이 무시무시한 할로윈 유령들을 무찌르고 할로윈 최고의 보물인 초콜릿들을 잔뜩 가져가게 됐네요. 친구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